한솔재지가 2024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했습니다. 서울국제도서전은 지난 1954년에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로 66회를 맞이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책 축제인데요. 이번 박람회에서 한솔재지는 최근 출판업계의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 국제산림관리협의회 인증제품과 재활용 원료를 사용한 환경표지 인증제품 등을 전시해 관람객이 한솔재지 제품의 질감과 색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숲의 순환을 모티브로 전시관을 구성했는데요. 최근 자원의 재활용과 자원 순환에 대한 파도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본 전시에서 저희 한솔재지는 제품 홍보뿐만 아니라 나무가 종이로, 종이가 책으로, 책이 사람에게 연결되고 순환된다는 컨셉을 구성하여 전시장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종이의 지속 가능성과 순환의 가치를 공유하고자 하였습니다. 한솔재지 부스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됐는데요. 숲이 만들어지고 숲과 사람이 공생하는 긴 시간을 주제로 한 공연, 인스타그램 팔로우 고객에게 한솔재지 인쇄용지와 인스퍼로 구성된 노트를 증정하는 등 관객을 위한 시간으로 알차게 꾸며졌습니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종이 제품 전시를 넘어 친환경의 가치와 순환의 의미에 대해 고객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종이는 문화를 담는 그릇이다라는 사명감에 맞도록 인간의 지혜가 책 속에 담겨 다음 세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써 인류와 미래를 함께하는 소재로서 종이의 가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솔재지의 혁신과 가치를 알리고 종이의 매력을 재발견할 수 있었던 이번 전시회. 한솔재지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출판 생태계와 자연과의 조화를 모색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